지혜로우신 세나리오스님께서 예상하셨듯이 우리 세계는 악마들의 침공을 받고 말았지. 무모한 내 동생 일리단의 도움으로 우리 동족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하나, 녀석이랑 나의 기억은 사뭇 다른 것 같더군. 말퓨리엄! 그 상대는 만노로스! 모두가 불타는 군단 앞에 무릎 꿇으리라. 그리 놔두진 않겠다. 이젠 우리를 돕겠다는 거냐, 일리단? 그런 걸로 하자고. 우리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젠 함께 싸우자꾸나.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하다니. 잡단. 왜 불렀지? 날 도와줄 마음은 있는 것이냐? 멋대로 생각하라고. 내 앞에 쓰러져라. 바로 처리 중. 놈들이 영원의 샘을 차원문으로 이용하고 있다. 파괴해야만 해. 엘룬의 이름. 자비우스에게 저지른 짓을 후회하게 해주마. 난 그 녀석을 나무로 바꿨다. 그게 어때서 그러나? 자연을 위하여. 엘륜의 기력. 바로 처리해주지. 학살을 시작하니. 를 공격할 걸. 엘륜의 이름. 누구도 살기라스님을 거역할 순 없다. 전장으로 인도해라! 자연을 위하여. 엘룬의 이름. 네 죽음을 즐겁게 지켜봐주. 네 죽음을 즐겁게 지켜봐주. 엘륜의
발견을 위하여. 물러나라, 악마야. 지난데, 안 돼! 자연의 힘이여, 내 부름에 답하라! 자원문이 붕괴하고 있어. 악마들과 함께 말이야. 모든 게 계획대로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너의 계획을 숨기지 않았느냐? 영혼의 샘이 담긴 물을 몰래 담아두었어. 그래, 이해하지 못하겠지. 형은 마법사가 아니니까. 그게 존재하는 한, 우린 악마들에게서 안전할 수 없어. 동생아, 넌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다.